지금부터 불기 2561년 6월 23일 문수수는 금요국회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일을 봉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화경 사경 시간인데 일불성을 설함이라고 한 32페이지 지난 시간에 두 줄 우리가 사경했는데 그 단락을 내가 일불성을 설함이라고 한 그 단락을 내가 별표를 세 개를 해놨어요. 위에다가 그 단락 전체고 그러니까 다섯 줄, 여섯, 일곱, 여덟 줄이네요. 여덟 줄인데 법화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회삼귀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회삼귀일. 세 가지의 가르침, 세 가지 차원의 삶, 세 가지 차원의 인생, 또는 세 가지 차원의 어떤 그 성작,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모아서 회삼, 모을 회자, 석삼자 모아서, 하나의 삶으로 귀결시킨다. 귀일, 그래요. 회삼 귀일. 하나의 삶으로 귀결시킨다. 그러면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삼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 이제 삼성을 말하는 것이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 일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 그걸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뭐 52위 점차를 나눠서 이야기 이제 그를 많이 해요. 또 그걸 이제 크게 묶으면은 그만 뭐 세 가지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도 말하고 그런데 그러한 차원은 또 나누기로 하면은 더 많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밑바탕에는 모두 통일된 하나의 그 길이 있다. 하나의 삶이 있다. 이런 그 뜻입니다. 회삼귀일이라는 게. 원효 스님께서 화엄경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 화정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어요. 신문화정론이라고 하는 그 저술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성문이니 연각이니 보살이니 여러 가지 주의 주장과 삶의 길과 또 교리와 교리의 차별과 또 종파의 차별과 이런 것이 많이 그 펼쳐집니다. 불교 안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사에서는 뭐 더 말할 것 없죠. 세상사에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그 차별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 뭐 무슨 뭐 그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으로서부터 그 국민들 얼마 안 되는 국민들이지만 그 견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누구를 또 뭐 어느 당파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지지한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서 표현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지하는 그 강도라든지 그 성향이라든지 그것도 면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 정작 지지한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아 나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당장 나가거든요. 하긴 하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주의 주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는 본래로 사람에게는 통일된 원흉무해한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원만하게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조화의 길이 있다. 그래서 화쟁이라 화합할 화자 다툴 쟁자 또 이제 분쟁이니 뭐 또 이제 그 갈등이니 하는 그런 쟁자라 말씀은 변해 다툴 쟁 그것도 이제 말로 다투는 것을 다툴 쟁 또 주먹질까지 하면서 다투는 것은 말씀은 없는 그냥 다툴 쟁자야. 그 다툴쟁자가 두 가지인데
그런 모든 그런 그 이견의 그 차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길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알고 보면 전부 우리가 통일된 또 화합된 서로 융화한 그런 그 길이 있음을 이제 원효스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화쟁론을 지었어요. 신문 화쟁론을 지었는데 그게 이제 화쟁사상으로서 신라 때 이미 이제 등장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화경에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화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세 가지 주의 주장은 3천 가지도 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크게 묶어서 이제 세 가지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융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일불성. 그러면 일불성이라고 하는 하나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불성,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다. 진여불성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다 말이야. 부처님을 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그 삶에서 우리가 알지를 못해가고 조그마한 그런 그 중생 속인을 드러내서 그 주장을 하고 또 여기는 또 각양각색의 어떤 그 주장을 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30가지, 300가지, 3000가지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진보도 있을 수가 있고 보수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 사는 데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라. 멀리 있는 사람이야 뭐 소견이 다르든지 말든지 그거 생각할 거 없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융화해야 하고 화합해야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유익하고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화쟁이다. 화쟁의 길이다. 여기서는 일불성의 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진여불성을 가진 부처의 존재 부처님으로서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깨닫고 인식해서 깨닫고 인식해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서로가 이제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여기서 이제 쭉 다 이야기가 됐어요. 끊임없는 그 이야기를 이제 뭐 그 불탄 집에서 세 가지 수레를 있다고 있지도 않는 세 가지 수레를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유인해내고 그 세 가지 수레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큰 수레 대배구고 큰 수레를 이제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성으로서 이제 늘 반복하는 것이지만 개성으로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두 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 사리불아 그대 사리불이여 아이 중생하여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2차 비유로 이러한 비유로서 저 앞에 이제 그 화택 비유죠. 불난 집에서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데는 그냥 나가자 하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술에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놀고 싶어 하던 그 세 가지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가 있다. 거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놀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끌어냈던 비유죠. 불타는 집에서 밖으로 유인해냈던 그런 비유입니다. 이러한 비유로서 일불성을 설해놓으니 그랬어요. 일불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소소하게 짜짜하게 그렇게 무슨 뭐 진보니 보수니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모두가 통일된 하나의 부처님으로서의 삶이 있다. 사람에게는 다 그런 본성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불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일불성 했어요. 일불성을 설하노니
여병이 양능, 그대들이 만약 능히 신수시어하면 이 말을 내가 일불성을 너희들은 모두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사실은 부처님입니다. 그대로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부처의 성질이 아니고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한마디도 듣지도 못하고 손 한번 까딱하지 못합니다. 이 부처 진여불성이 들지 않고는 손 한번 까딱하지 못하고 발 한번 옮기지 못해요. 목말라도 물 한 모금 못 마십니다.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근본 원동력은 전부 진여불성, 일불성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똑같은 거라. 이 남자라고 해서 다르고 여자라고 해서 다르고 무슨 출가한 스님이라고 해서 다르고 제가한 신도라고 해서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이 법문 듣는데 무슨 조건으로 듣습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아무 조건. 이 자리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냥 다 듣지. 무슨 출가한 스님이라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오 여자라는 조건으로 듣는 것도 아니오 아무 조건이 없어. 평등해. 전부 통일되어 있어. 바로 그게 일불성의 능력입니다. 부처자리라고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걸 존중해줘야 돼 사람들에게. 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똑같이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수, 시어, 이 말, 이러한 주의 주장, 이러한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일체 계당 성덕 불도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일체 중생들이 다 마땅히 성덕 불도, 불도를, 부처의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총결론이에요. 화엄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법화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법화경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화엄경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살행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부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보살행을 행해서 중생들을 가르치고 중생들을 돕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돌보면서 살자 하는 그 보살행으로 귀결되는 것이 화엄경이고 법화경은 요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주장합니다.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면은 그 다음에 보살행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 뒤에 저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데 그 보문품은 결국은 관세음보살처럼 보살행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법화경에 저기 뒤에 이제 보문품이 있습니다. 그 보살행에 대해서는 이제 한 품이 있지만은 뭐 다른 품도 이제 보살행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만은 조금 이제 약하지 아무래도 환경 워낙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승 미묘하고 청정제일이라 어제 세간에 위무유상 일생 불속 열가며 일체 중생의 소응 칭찬하야 공양 예배니 그랬어요. 시승 미묘하여 시승이 무슨 승이라고? 일불성. 그렇죠. 일불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화경을 이만치 공부했으면은 이런 건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절에 다니는 도반들하고 만난다든지 해서 불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을 그냥 시은 중복듯이 마음대로 구사해야 돼요. 일불성. 그렇지 일불성. 이 성은 일불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로서의 길 그런 뜻입니다. 부처로서의 그 길은 미묘하다. 아주 미묘해요. 정말 이 내용을 팔만대장경이 뭐 이걸 그 다 이야기한 내용이다. 전부 이야기한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정하다. 아주 훌륭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이다. 미묘하다, 청정하다, 제일이다 뭐 이렇게 나눠도 좋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아주 못난 줄 알았는데, 아니, 부처라고 했으니, 이보다 더 뭐, 완벽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라고 했으니까. 사람을 그대로 우리같이 못난 인간을 부처라고 했으니까. 또 부처라고 하는, 할만한 거리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했으니까, 뭐, 이보다 더, 훌륭한 길은 없는 거죠. 최고죠. 그래, 시성은 미묘하다. 일불성의 가르침은 미묘하다. 청정하다. 아주 훌륭하다. 그리고 제일이다, 이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야 되고, 익숙하게 알아야 되고, 익숙하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이제 그 환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늘 증명해 보이잖아요. 무엇이 듣느냐? 바로 일불성. 이게 듣는다 말이야. 이거 없이는 손 하나 까딱 못하고, 발 하나 까딱 못하고, 귀 하나 뭐 아무 말도 못 듣고, 말 한마디 못한다. 전부 이게 들어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들어가지고 우리 삶을 영위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다 그렇게 해왔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아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화엄경 열의 출연품에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이런 사실을 알기까지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치렀어요. 첫째, 왕자의 그 지위를 버렸잖아요. 왕자의 지위. 세상에는 그 저기 저 무슨 그 반장 하다가 그거 떨어지는 것도 섭섭한데, 일국의 왕자, 다음에 그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의 지위까지 버렸어. 지금 대통령 하려고 정말 박이 터지잖아요.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또 국회의원 선거철 되면 또 박이 터지는 거예요. 장관 한 분 하려고 그 숱한 과거에 뭐 잘잘못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다 파헤쳐가지고 숱한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그래도 그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창피해서도 못하겠더만은, 그렇게 그냥 있는 거 없는, 있는 허물 없는 허물, 그렇게 뭐, 무슨 뭐, 호적 옮긴 거, 뭐,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무슨 문제 되는 거, 군에 보내는 거 문제 되는 거, 또 세상에 어찌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그런 건 다 들춰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웃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럼에도 그거 다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거 다 흔적처럼 버린 분 아닙니까? 다 버렸어요, 그까짓 거. 그리고 그거 버렸죠. 그리고 나서 정말 금지옥엽 귀하신 태자의 몸으로 6년이라고 하는 피나는 고행을 해서, 인도 사회에서는 지금도 뭐 빨가벗고 흙 속에 묻혀가고 고개만 내놓고 하는 고행, 또 가시 덩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곳곳에서 가시에 찔려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고행, 또 재를 뒤집었어요. 머리에다 재를 뒤집었어가지고 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먼지 날아와도 아이고 먼지 그러는데, 재를 일부러 뒤집었어요. 회 두라고 해서 제 회자하고 머리 젖자. 쟤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하는. 등등, 그죠? 우리는 상상을 못할 그런 그,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그 고행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거 다 했어. 천한 사람이 그런 거 했으면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흙 한번 손에 만지지 않고 살았던 왕자가 그런 고행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 보리수 나무 밑에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투자를 많이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나는 본래 좀도 그 무슨 손색이 없는 그런 그 부처 자리를 가지고 있더래요. 본래 부처더라. 그러고 나서 나만 그런가? 나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부처 자리가 내 몸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인도 사람들 그 저기 저 사성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그 불가촉 천민 사람들 다른 상위 계급 사람의 몸에 손이 닿으면은 손을 잘라도 아무 죄가 안 돼. 그걸 불가촉 천민이래. 가히 몸에 딴 사람 몸에 그 몸이 접촉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이야. 불가촉이란 말이. 접촉이 되면 안 된다. 그 접촉 못해. 자기들끼리만 접촉하는 거지. 그런 천민이 또 있어요. 제일 천민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그전에 그 인도 여행을 그 건강할 때 그 했더니 비가 한층 우기가 돼서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밖에 쫙 나와 있는 거야. 밖에 많이 나와 있어.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를 저렇게 맞으면서 밖에 나와 있냐 그랬더니 밖에 나와 있으면 깨끗한 물을 뒤집어 쓰지만은 안에 있으면은 그 흙이니 뭐니 그 집이 썩어가지고 집이 썩어서 떨어지는데 그 물이 뒤섞여가지고 떨어지는 그것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게 훨씬 저 사람들에게는 샤워도 하고 자동으로 목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부 저렇게 비 오면 일부러 밖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억이 돼요? 3억인가 돼. 3억. 3억인가 4억인가 그랬대. 인도가 13억이잖아요. 13억 가운데 사성 계급은